간단한 비교표예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은 저것만큼 크다. 는 영어로 뭐죠? 이건 저것만큼 big 해. This is bigger than. 큰 크다고 하죠. 이것은 저것만큼 크다고. This is as big. 이거죠. This is as big as that. 됐습니까? 여기서 점점 이제 하나 꺼냈어요. 원급 비교 하나 꺼냈어. 그럼 하나 더 꺼내볼까?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이것은 저것만큼 크지 않다. This is not as big as that 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대신 뭘 쓸 수 있다? This is not so big as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이거 같은 표현이 뭐다? 이것은 저것만큼 크지 않아 하고 똑같은 말? 다 모르고 있죠. That is bigger than this. 이게 저것만큼 크지 않으면 저게 더 크다란 얘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이제 무슨 급 비교?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죠. 비교급 비교. 이게 저거, 저게 이거보다 이게 저것만큼 크진 않아. 저게 더 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건데요. 얘를 조금 바꿀 거야.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를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꾸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 공통점은 다 무슨 비교? 최상급 비교죠. 됐습니까? 근데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He is 그렇죠. 걔 좋아하죠. 더 좋아하죠. 더 tallest in my class. 그렇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서 가장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 in my class 대신에 뭐 쓰면 돼요? of my friends. 그렇죠. of my friends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나 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 전치사 뭘 쓰는지 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뭐도 중요하다 그랬냐면 어휘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느린, slow, 더 느린, slower, 가장 느린, slowest, 느리게, slowly, 더 느리게, 그렇죠? more slowly,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more와 most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늦은 late. 근데 얘는 뭐도 있고 later도 있고 later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latest도 있고 last도 있었죠. 이런 게 누가 있냐면 far도 있었습니다. far는 뭐도 있었고 father도 있었고 furthe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r, 아, far 했으니까 furthest도 있었고 그 다음에 furthest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가지 비교급과 두 가지 최상급이 있냐. 얘가 단어가 한 가지 뜻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고 그 뜻에 따라서 어느 뜻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이 달라졌습니다. 자, late,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뜻은 늦은이죠. 그러면 더 늦은, 가장 늦은, 근데 얘는 그 다음이란 뜻이고 이건 가장 최근의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iPhone 12 is the latest mod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e latest 모델이 뭐겠어요? 가장 최신 모델, 가장 나중에 나온 모델. 그러니까 얘는 시간상 뒤란 얘기고요. 얘는 순서상 뒤란 얘기라 했습니다. 시간상 뒤냐, 순서상 뒤냐에 따라서 다른 걸 쓴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ee you later 할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뭐야 그 순서상 보자 나 뭐 뒤에 보자면 너 보고 나서 너 보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자죠. 나중에 시간상 뒤에 보자라는 얘기니까 얘는 순서상이라서 순서상 더 다음 순서 가장 늦은 순서라고 했고요. 얘는 시간상 이후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시간 얘는 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얘는 시간 괄호 밖에 있는 애들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un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먼이죠. 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더 먼이고 얘는 가장 먼이야. 근데 far란 단어를 찾아보면 심한 이란 뜻이 있어. 뭐 매우란 그러니까 베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베리 같은 의미 매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근데 얘는 더 심한이고요. 얘는 가장 심한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너희들 집이 있는 위치를 만약에 서로 해가지고 뭐 우리 집이 제일 멀어. 그럼 뭐 이렇게 my house is the farthes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제일 멀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farthest 쓰는 것은 뭐 he is the 뭐 farthest farthest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심하게 못생긴 애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정도 얘는 그러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의미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뉴욕과 최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파트는. 그 외에 또 딴 건 뭐 했냐. 뭐 early 같은 애들은 형용사 부사 다 되는 애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뉴욕과 부사의 뉴욕급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earlier 또는 뭐 earlies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뭐 규칙 변화 뭐 이런 얘기 형 뭐 어휘 파트부터 먼저 나옵니다. small, smaller, smallest고요. 그 다음에 large, larger, largest 하면 되겠죠. 뭐 이런 단어들은 자꾸 반복해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애가 생긴 게 썰렁해. 그러면 마지막 자음 한번 big, bigger, biggest. 그 다음에 happy, happier, happiest. y, 뭐 자음 y는 ier, iest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총 몇 가지 규칙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규칙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ful, 이거 뭐 외울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 famouser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단어가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면 된다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어휘에 대한 얘기 비역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였고요. 그러면 이제 52는 불규칙이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굿이라든지 well 같은 애들이 있죠. 그렇죠? 뭐 반대말 bad.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런 얘기 했었고요.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고요. ill은 무슨 뜻이라 했죠? 그렇죠. sick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그래서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또는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ittle는 어떻게 했더라? little, less, least 그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만나게 보게 될 표현으로 at least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이라 했죠. 그러면 at most는 뭐라고 했더라?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그러니까 잘 봐줘야 이런 뜻이고요. 아무리 적게 봐도 라는 뜻이니까 얘가 없을 때 at이 없을 때는 list가 부정적이지만 at이 붙으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 했습니다. 최소한 나는 뭐 아무리 공부 안 해도 80점은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at least 됐습니까?
at most은 거꾸로 쓰죠. 기껏 해봐야 뭐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 몇 점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없을 때는 얘가 긍정적 얘가 부정적이었는데 얘들이 at이 있으면 반대로 얘가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늦은 see you later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장 늦은 latest라고 그랬죠. latest 그니까 그 다음에 순서상 나중인 later 하고 last라 했죠. 그래서 달리기에서 꼴등으로 들어온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last runner라고 그러죠. last runner 순서상 꼴찌란 말이죠. 순서상 순서가 가장 뒤에 있는 last 그렇습니까? 시간상 가장 현재의 시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latest. 그래서 최신 모델을 뭐라 그런다? last 모델이라고 그런다? latest 모델이라고 그런다? latest 모델이라고 한다고요. 최신 모델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is the latest 모델 of 삼성 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삼성의 가장 최신 모델은 갤럭시 노트 S20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last 모델이 아니고 뭐라고요? latest 모델이라고요. 됐습니까? 달리기에 꼴등으로 들어온 애를 last runner라고 하자. last runner 순서상 꼴찌란 말이죠. 시간상 꼴찌가 아니고요. 오케이. 이 개념이 여러분들 잘 뭐래 뭐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아두세요. 어떻게 쓰는지 뭐 문장을 자꾸 보면 알게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3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급이 지금부터 이제 문장 지금까지 어휘였으면 이제부터 문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as 원급 as라고 했고요. 여기는 어떤이나 어찌가 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갔을 때는 as를 첫 번째 이 as는 못 바꾸지만 이 as 대신 so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얘가 어차피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as는 very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앞에 있는 as는 very고요.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 as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as는 매우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할 때 이런 뜻도 있고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as가 있기도 하고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as가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 뜻 저 뜻 많이 줬어요. 이게 좀 짜증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as는 누구누구만큼 누구누구처럼 이란 뜻이니까 as는 이 as는 not이 들어갔다고 해도 못 바꿉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as는 not이 들어갔을 때 not so as, not as a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뭐뭐에 이롭다라는 표현이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뭐뭐에 이롭다가 뭐였더라? be good for였죠. 그렇죠.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다는 be good at이고 뭐 이런 거 구분하라 했죠. 자 그럼 이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됐다?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e good for가 보이죠. 숨어있죠. 그게 as와 as 사이에 무슨 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시나 어디 시 들어가야 되니까 굿이 as와 as 사이에 있죠.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아. 뭐를 위해서? for your health를 위해서. 여기에 as는 so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얘기가 뭐지 우리말로? 그렇죠. 인도는 중국보다 더 작다 또는 중국은 더 크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India is not as big as China. as 귀찮으니까 뭐 많이 나왔으니까 not so as도 가능하겠죠.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그러면 우리 꼬박꼬박 잠이 오고 계신 분 요거 같은 문장이 뭐다? 어? isn't is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China is
아는 척하고 있는지 아는 건지. China is as big as India. 그렇죠. 인도가 중국만큼 크지 않다는 China is as big as India 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인도는 이거 해석하면 차이나는 누구만큼 크다? 인도만큼 크다. 그렇죠. 중국은 인도만큼 크다라는 말하고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분명히 익혀놓으라 그랬어요. 구경만. 여기 지금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China is 뭐하고 갔다?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하고 갔다니까요. 인도가 중국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는 중국이 인도보다 더 크다라는 내용상 공통점이 있죠. 선생님이 자꾸 이 얘기 왜 하느냐? 똑같은 표현을 다양한 형식으로 할 줄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3이 되기 전까지 익혀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비교의 전체 전반적인 것은 비교급 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엄마보다 어찌 집에 온다? 더 일찍 어디로? 집으로 뭐 하신다? 오신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comes home earlier than mom.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엄마는으로 시작할까요? 엄마는 아빠만큼 집에 그렇죠 일찍 오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거죠. 엄마는 아빠만큼 집에 일찍 안 와. 아빠가 엄마보다 더 일찍 와. 둘 중에 한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얘기니까.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아빠만큼 집에 일찍 오진 않는다 하고 같은 거죠.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그럼 엄마가 아빠만큼 집에 일찍 오지 않는다도 영어로 해보면 누가 뭐 하지 않는다? 마음이 뭐 한다? Doesn't isn't come입니까? Doesn't come home. 집에 오지 않는다죠. 어찌 as early as dad. Mom doesn't come home. 와, 여기까지만 하면은 좀 슬프다. 엄마 집에 안 오세요. 뒤에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As early as dad. 아빠만큼 일찍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장과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일찍 오지 않는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as와 as 사이에는 무슨 시가 들어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들어가야 됩니까? as와 as 어떤 시나 어찌 시니까. 그래서 early의 양쪽에 as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가 비교급 비교보다 조금 더 문장은 더 어렵습니다. 원급 비교가 조금 더 어려워요. 됐습니까? 뭐 여기 어차피 not이 있으니까 얘는 so도 가능하죠. Mom doesn't come home so early as dad도 가능하다는 건 not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것도 우리 다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교 파트는 문장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최상급 비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뭐 최상급은 덜을 좋아해, 오브 누구들이고요, 인 어디 뭐 이런 얘기 다 했던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KT은 누구 중에서 다섯 명의 소녀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뒤에 생략 전반은 당연히 five. 그렇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Kate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그래서 이렇게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of the 5만 보고 선생님 여기 of 플러스 복수명사라는데 여기 복수 뭐 5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s가 어딨냐? 5들이냐? 다섯 명의 소녀를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말부터 살펴보자. 누가 그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 달린다? 가장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가장 빠르게 달린다는 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he fastest in the world.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가 오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상급 비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 파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서 나오지, 어? 선생님이 51을 띄워먹었네? 잠깐만요. 네. 아니구나. 어. 아,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 여기 맞구나. 순서가 맞구나. 여기서 최상급 비교에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금 선생님이 쓰는 문장은 틀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he is one, 아이고야, he is of the most famous man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맨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맨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꾸 이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가르치는데 마치 최상 one of the 최상급이 있을 때 복수명사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one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그렇죠. one of the books밖에 안 되는 규칙에다가 그냥 최상급이 끼어든 겁니다. 이 최상급이 있건 없건 여기는 항상 복수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네? 어, 나왔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 그래서 스트롱부터 가볼까요? strong, stronger, strongest. 그 다음, wise, wiser, wisest. 저 위저라고 읽네요. wise, wiser, wisest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wise 같은 경우에 e로 끝나는 경우에 r과 st만 붙이면 된다라는 규칙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hot, hotter, hottest. 아까 big, bigger, biggest하고 똑같이 고민 올려두세요. 그래서 단문 한자로 안녕하세요. 단문 한자로 끝났을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라는 규칙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dirty, dirtier, dirtiest. 이번에는 y로 자음 플러스 y 경우에는 i를 i로 고친 다음 er. 그렇죠. dirtiest. 그 다음에 exciting부터 가볼까요?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그렇죠. 이번에는 more나 most를 쓰면 된다라는 거. 뭐 선생님 exciting 안 적었다고 여러분들도 exciting 안 적으면 안 되겠죠. 적으시고요.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로 가야 되나? 캐나다가 브라질보다 춥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colder than Brazil. 그래서 cold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규칙. 그 다음 코끼리가 사자보다 더 크다. is larger than a lion. 그렇죠. 1로 끝나는 경우에 뭐 R이나 ST만 붙이면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it'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됐습니까? heaviest 같은 경우에 Y로 끝나는 경우에 ER, IER 한다. 아니 참, 아, 가장 큰이니까 미안합니다. heaviest군요. 최상급. 더도 있죠? 더가 있으니까. ST 붙은 거 좋아합니다. 오케이. heavy가 무거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heavy는 무거운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t's the farthest snowfall이야. It's the farthest snowfall이야. It's the farthest snowfall이야. It's the farthest snowfall이야. 당연히 뭐겠어요? farthest하고 같은 얘기죠. It's the farthest snowfall in 10 years. far가 먼이란 뜻도 있지만 정도가 심한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스노우폴은 이제 레인폴은 뭐겠어? 레인폴 강우량이죠. 강우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기상대 같은 데서 실린더 갖다 놓고 이렇게 메스 실린더 올라간 높이 그걸 레인폴이라고 하고 그거 눈이 왔을 때 올라간 높이를 보고는
스노우폴이라고 하겠죠. 적설량. 예? 예, 아저씨! 아저씨! 쪽벌람! 어? 앞뒤로 쪽벌람! 어? 저 양쪽 쪽벌람은 내가 많이 봤는데 앞뒤로 쪽벌람은 좀 특이하네요. It'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최상급에서 Y로 끝나는 경우에 IEST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하고 싶으면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The beauty 가보고 싶어요? 네. 누구랑? 여자친구랑?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혼자 갑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건전하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1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해석이 뭐고? 부산보다 더 크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부산. 그렇죠. G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규칙. 그 다음에 Lake Superior Great Lakes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호수의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Superior 호수라는 얘기죠. 그럼 Superior 호수가 뭐들 중에서 대호수들 중에서 미국 동부지방에 캐나다하고 접경지역에 국경 거기에 보면 호수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호수들 중에서 뭐 무슨 슈페리어 호수도 있고 무슨 호수도 있고 뭐 호수가 이름이 있겠죠. 그 중에서 슈페리어 호수가 가장 어떻단 얘기입니까? 가장 깊다 라는 얘기니까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다? Superior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akes.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deep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테라피스트는 뭐예요? 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 이거는 치료사를 얘기하는 거죠. 치료사. IST 붙는 단어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뭐 하는 사람. 피아니스트 이런 거 있죠. 피아니스트. 테라피스트. 됐습니까? 태국은 테라피스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다음에 subject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과목. 이제 슬슬 얘가 과목 말고 무슨 뜻으로도 등장할 거냐면 주제. 예?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뭐 과목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주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완성되면 어느 과목이 수학이 누구한테? 나한테 어떤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다 라는 것을 완성시키면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하면 되겠죠. 뭐 크게 뭐 격하게 동감하시는가요? 아닌가요? 쉬운가요? 진짜 쉬워요? 진짜 싫어요. 진짜 싫다. 에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치실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뭐 이거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가 하고 싶은 얘기는 Amy의 brother가 그녀보다 작다. 더 작다 더란 말을 붙여주면 좋겠죠. 무슨 급 비교니까? 비교급 비교니까. 그래서 shorter 이따구로 안 생겼고 RTER shorter than she is 하면 되겠죠. she는 누구 대신 왔겠다? 그렇죠. Amy의 brother가 Amy보다 더 작다는 얘기하고 있죠.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Amy is. 그래서 she is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she is 써도 되고 뭐 써도 된다 했더라? her shorter than her 써도 된다 했습니다. shorter than her shorter than she is. 그래서 목적격으로 써도 되고 주격 플러스 생략된 동사를 써도 된다 했습니다. than 뒤에 쓸 수 있는 두 가지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health is important than your money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건강이 너의 돈보다 더 중요하다 하니까 완성시키면 Your health is important than your money. 그렇죠. More important 해야지 importanter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발음도 힘드네.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인데요 뭐 어디에서 in this country 어디에서 이 나라에서 이것이 어떤 달이다? 그렇죠. 가장 넓은, 제일 넓은 달이다 라는 얘기인데 완성시키면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그렇죠. wide 같은 경우 1로 끝났으니까 ST만 쓰면 되겠다. This is the widest bridge. 가장 넓은 달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파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형태를 만드는지 아까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 가지고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불규칙 변화죠. 그럼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analogies를 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cheap, cheaper, well, better. 됐습니까? cheaper가 무슨 급이니까? 비교급이니까 여기도 베스트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교급. Well, better, best 중에서 better란 비교급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nice, nicest, bad, worst. 그렇죠. worst가 와야죠, 이번에는. nicest가 무슨 급이니까? 최상급이니까. bad, worst, worst 중에서 최상급인 worst를 써야 되겠죠. 이거 보고 또 worst 쓰는 사람은, 그렇죠. 얘를 안 보는 거죠. 얘는 무시죠. 개무시. 됐습니까? 원급과 최상급 했으면 원급과 최상급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easier, easiest, more, most. 그래서 뭐하고 비하고 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비하고 최해야죠. 원급은 없습니다. easy, 원급은 easy죠.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거고 얘들은 규칙, easy, easier, easiest 규칙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여기는 뭐 쓸까요? 원급에는 그렇죠. many 또는 much죠. 됐습니까?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런 얘기. many도 more, most 쓰고 much도 more, most 똑같은 거 쓴다.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thin, thinnest, little, least. 그렇죠. 그러면 thin하고 thinnest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거니까? thinner가 들어갈 거니까 little하고 least 사이에는 less가 들어가겠죠. 원급 최상급이니까 원급 최상급 원체 원체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later, latest, later, las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later, latest는 시간상이었어? 순서상이었어? 시간상이었죠. 시간상. 그 다음에 later, last는 자 last runner가 순서상 꼴찌니까 last runner를 통해서 아 순서상 꼴찌구나. 원급은 둘 다 똑같이 뭘 갖고 있다? late를 갖고 있죠. late가 late, later, latest가 될 때도 있고 late, later, last가 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를 한 번 더 쓰느라고 길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짧은 걸 쓰는 모양이네요.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 덜 짧아, 덜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긴 거 쓰네요. 됐습니까? 결국 공평하게 나누어졌네, 글자의 길이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라.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누가, 유리가 누구보다 보라보다 무엇을 더 많은 영어 수업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Yuri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 비교급 than을 나온 순간 무슨 급?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비교급을 골라야지 원급 고르면 안 되겠죠. than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자 여기가 원급 비교가 좀 더 어렵다니까 원급 비교도 해볼까? 유리랑 보라랑 똑같이 일주일에 세 번 영어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다? 유리는 보라만큼 많은 영어 수업을 갖고 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다? 유리 has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원급 비교를 여러분들이 좀 더 문장을 어려워하죠. as와 as 사이에 만큼이나 많은 영어 수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Yuri has as many English classes as 보라. 유리는 보라만큼 영어 수업이 많아. 같은 개수를 일주일 동안 받는다. as 사이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 수업이 더 많으니까? 유리 수업이 많으니까 이거를 한글로 다 쓰면 근데 이거 똑같은 의미를 원급으로 하면 누구는 누구만큼 뭐한 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누구만큼 많은 영어 수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보라는 유리만큼 많은 영어 수업을 갖고 있진 않다겠죠?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자, 끊어읽기 표시해 드릴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까요? 보라? 그렇죠. doesn't have She classes as 유리 됐습니까? 보라 doesn't have as many English classes as 유리 됐습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보라는 유리만큼 많은 영어 수업을 갖고 있지 않다 유리가 수업이 더 많아 보라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하고 같은 뜻이다 안 가고 있다 뭐를 만큼이나 많은 영어 수업을 as many English classes 누구랑 비교했을 때? 유리랑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is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폰부심이네요 됐습니까? 폰부심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하고 있죠 이 폰이 네 폰보다 더 좋은 거냐 이 말이죠 여기 조심해야 할게 절대로 you 이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됩니까? 폰하고 폰을 비교해야죠 폰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이 폰이 네 거보다 더 좋아? 됐습니까?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왔던데 저 근데 곧 나, 곧! 루머 아니야? 진짜 발표됐어요? 네! 다음 달 초에 나오는데요? 12 됐습니까? 어 뭐 비쌀지 안 비쌀지는 아직 발표는 안 났으니까 모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약간 뻔하네요 가볼까요? I think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그렇죠. 그래서 I think를 사용하는 표현을 보고 뭐 말하기? 그렇죠. 의견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겼댔다?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뻔하게 되시죠. 왜 뻔하게 되십니까?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는 어떤 문장?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는 생각한다. 알렉스가 우리 반에서 가장 형편없는 가수라는 것을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I think that을 사용해서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로 이제 지금까지 어휘였고요. 이제 실제적인 문장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발하고 있네요 가볼까요?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movie 그렇죠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뭐 여기에 so는 as로 바꿨을 수 있겠죠 isn't as interesting as the movie 해석하면 그 책은? 재미있지는 않다 그럼 누가 더 재미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영화가 더 재미있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표현은
그렇죠.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영화가 책보다 더 재밌다. 책이 영화만큼 재밌진 않다. 됐습니까?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book. So,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Hamster as cute as that one 하고 있죠. 뜻은 뭡니까? 이 햄스터가 저 햄스터만큼 그렇죠. 귀엽니?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one은 당연히 that 햄스터 대신 왔죠.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hams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볼까요? Kate hard as Jack. 그렇죠.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So Jack studies Jack studies 어찌? Jack studies 한다. 어찌 studies 한대요? Harder. 더 열심히 한다. 뭐? 그 다음 남은 거 뭐? Then Kate 하면 되겠죠. 이 꾹 닫고 절대 안 읽혀집니다. Jack studies harder than Kate.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Kate는 Jack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Jack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죠.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Jack studies harder than Kate. Kate는 Jack만큼 열심히 공부하네. Jack이 더 열심히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말을 써라. 뭐 더 모터바이크가 있고요. 이즈가 있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오토바이는 as the car의 뜻이 뭡니까? as the car의 뜻이 뭡니까? 자동차만큼. 그러면 오토바이가 자동차만큼 어떻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가볼까요? The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the car. 됐습니까? 응.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어떤 특정한 일반적인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토바이는 그 차만큼 위험해. 그러니까 예? as는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죠. 그 오토바이는 그 차만큼 위험해. 위험한 정도가 비슷해. 원급 비교.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오토바이와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위험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하고. 그렇죠. 차가 안전하고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뭐 더 위험하죠. 사람 다들 차 타고 막 위험하게 다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아빠 180 달리는 거 본 적 있다. 우와. 우. 그럼 몇 킬로까지 봤어? 120 고속도로에서 130 120 어, 되게 급하셨던 모양이네. 오케이. 뭐 이건 차마다 다릅니다. 네,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럼 계속 밟으면 계속 나가는 거지. 끝까지 가는 거야. 멈추지도 않고 이제 연료 공급이 멈추니까 뭐 내리막이면 점점 빨리 갈 거고 평지면 뭐 비슷한 속도로 가다가 서서히 속도가 줄 거고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on't usually eat more as my sister인데요. 이게 완성되면 나는 어찌 뭐 하지 않는다? 보통 먹지 않는데죠. 그렇죠? 누구만큼? My sister만큼 어찌 먹진 않는다? 많이 먹진 않는다 라는 얘기죠. 난 보통 우리 언니만큼 여동생만큼 누나만큼 많이 먹진 않아. 우리 언니 누나 여동생 돼지다. 됐습니까? 난 돼지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much as my sister.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보통, 야, 이거 다 치우고 치우고. 나는 보통 많이 안 먹어요. 뭐야, 난 보통 많이 안 먹어요. 난 보통 많이는 안 먹어요. I don't usually eat much. 하면 되죠. 난 보통 많이 안 먹어요. I don't usually eat mu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그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뭐예요? 그 오토바이 위험, the motorbike is dangerous. 이렇게 하면 얘들을 걷어내면 되죠. as하고 as 뒷부분을. 그렇죠. 근데 as를 넣으려니까 as하고 as 사이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뭘 이루는 경우도 있었느냐 하면 덩어리, 만큼이나 많은 영어 수업할 때 as many English classes as 이런 식으로 명사가 붙어있는 형용사 부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어순학습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조합할지.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익히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이걸 하고 싶은 얘기는 탐은 그의 브라더만큼 키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누가 더 커요? 브라더가 더 크단 말이죠. 제대로 고치면 탐 isn't as tall as his brother. His is taller than Tom. 됐습니까? 원래는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His가 먼저 나오면 이상하죠. 됐습니까?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Tom isn't as tall as his brother. 그 다음에 자, 이게 두 번째 문장 완성되면 누가 뭐한다? 데이브가 뭐한다? throws 한다. 무엇을? 더 볼을. 누구만큼 멀리? 피터만큼 멀리.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Dave throws the ball as far as Peter. 됐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데이브가 피터보다 더 멀리 던진다 한번 해볼까요? 그쵸? 데이브가 피터보다 더 멀리 던진다 하시면 데이브가 뭐한다? throws 한다. 무엇을? the ball을. 그래서 father예요? father예요? father than Peter. 그래서 far가 further일 때도 있고 farther일 때도 있는데 얘는 정도상 더 심한 이에요? 아니면 거리상 더 먼 이에요? 거리상. 그러니까 father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Dave throws the ball farther 하면 뭐 이거 가지고 뭐 해석하라 그랬더니 Dave가 공을 아빠한테 던진다.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son's mouse is as small as Harry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Mason의 입은 Harry만큼 작다. 어, 이거 틀렸지? 그렇죠.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또 입하고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죠. 됐습니까? 당연히 입은 해리만 하지 않겠지. 입이 해리란 사람만 하면 입이 사람만 하게?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의 줬던 같은 또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입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건 이상한 비교죠. 당연히 뭐 만큼 크진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메이슨의 입은 해리의 입만큼 작다. 둘이 입 크기가 뭐 비슷하게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My house is large. Ellen's house is large. 우리 집 크고 Ellen's 집도 크다 라는 얘기를 완성시키면 The Ellen's house. 그래서 as large as를 쓰면 된단 말이죠. As large as. 여기서 어순 연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is black box is heavy, that white box is heavy. 그래서 저 까만 까만 상자 무겁고 하얀 상자 무겁다. 한 문장을 하면 as heavy as that white box.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박스를 두 번 얘기 안 할 거야. 그렇죠. 뒤에 오는 박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white one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반복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This black box is as heavy as that white one. 그 다음에 Sarah gets up early, her sister gets up early. Sarah 일찍 일어나고 그녀의 sister도 일찍 일어나. 한 문장 하면 early as her sister. 그래서 as하고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을 연습해봤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얘가 명사랑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둘이 뭐 나랑 너랑 가지고 있는 책의 개수가 비슷해.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책 많이 갖고 있다부터 만들어보세요. 난 책 많이 갖고 있다. I have many books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나는 너만큼 많은 책 갖고 있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I have many books as many books as you. I have as many books. I have as many books as you. 선생님 여기 you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you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as 그러니까 뭐 얘 북을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몰라가지고 헤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s하고 a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걔가 명사랑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진짜로? 오케이 서수형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렇습니까? 이거 뭐 다양한 문제 만들어 볼까요? 난 너만큼 매일 물 많이 마셔. 누가? 나는 얼마나 자주 매일 어떻게 너랑 비교했을 때 어떤 물? 아니면 뭐. 그럼 이제 완성시켜 볼까요? 에브리데이를 마실 순 없죠. 아이 드링 as much more as you.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every day 붙여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겠네. 똑같은 얘기야. 또 비슷하게 똑같은 얘기하는데 문장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저것만큼 좋은 자동차다. 이것은 좋은 차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죠. 비교하는 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better? better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원급 비교인데. 이렇게?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자동차는 저 자동차만큼 좋다? 일단 이 차 좋다부터 만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에 대한 얘기 계속 나갑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떻다. 두 어떤 덩어리나 두 개의 개체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비교급이라 했습니다. 원급 비교도 마찬가지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였고, 최상급 비교만 셋 이상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관로안에 알맞은 말 가볼까요? 더. Then the, the. 그렇죠. 뭐 이거 약간 의외의 문장이 더 재밌는데. 됐습니까? 돼지가 개보다 더 뚱뚱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문장, 그 개는, 이러고 시작하면 그 개는, 일단 우리말로 먼저 완성시키고, 그 개는 그 돼지,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개는 그 돼지만큼 뚱뚱하지는 않다 하고 같은 거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그렇죠. The dog isn't as fat as the pig 해야지 같은 의미가 되죠. 낫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걔는 돼지만큼 뚱뚱하지 않아? 돼지가 더 뚱뚱해. 알겠습니까? 노수로 한 말 배워봐라. 이런 거 가르쳐주나. 알겠습니까? 노수로 해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뭐랑 뭐가 같은 말인지. 알겠습니까? 돼지가 걔보다 더 뚱뚱해? 걔는 돼지만큼 뚱뚱하진 않아.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란 모자가 노란 모자보다 더 좋다란 얘기죠. 완성시키면 better than the yellow 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blue cap is better than the yellow one. 파란 모자가 노란 모자보다 더 좋아. 노란 모자는 파란 모자 만큼 좋지는 않다. The yellow one, the yellow cap is not as good as the blue one 하고 같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F movies가 뭐죠? SF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픽션의 반대말은 뭐예요? 넌픽션이죠. 그쵸? 오케이. 픽션은 뭐고 넌픽션은 뭡니까? 넌픽션은 뭐를 가지고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쓰는 걸 넌픽션이라고 그럽니까? 트루 스토리를 가지고서 글을 쓰면 넌픽션이죠. 그러면 넌픽션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실화라고 그러죠. 실화. 실화가 뭔데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 됐습니까? 그러면 넌픽션은 꾸며낸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야, 있었던 이야기야 하면 당연히 있었던 이야기면, 그럼 픽션은 뭐겠어? 지어낸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지 않은 일을 실제 있었던 것 같이 쓰는 걸 보고 픽션이라 그러죠. 픽션, 넌픽션. 됐습니까? 그럼 사이언스 픽션은 무슨 뜻이겠어요? 공상과학 영화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죠. 공상과학 영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마블 영화 같은 것들이 사이언스 픽션에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는 방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공상과학 영화가 액션 영화 보다 더 재밌다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란 말이죠. 자신의 의견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사이파이라고 있습니다. Sci-fi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하면 되겠죠. Exciting. 됐습니까? 공상과학 영화가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뭐 이런 것들이 액션 영화, 뭐 액션 영화는 뭐
예스 엄정화 나온 영화 있던데 최근에 뭐 그런 영화보다 더 재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게 완성되면 이번에 1번 문장 완성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문제 풀어봤습니까? 그렇죠. 시골에서의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then city life 하면 되겠죠. life 뭐 반복되기 싫으니까 city one 이렇게 하겠죠. country가 나라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city의 반대말이니까 뭐 시골이겠죠.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one. city lif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Big is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완성되면 머치가 여기서 머치가 무슨 뜻 지금까지 무슨 뜻도 있지만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훨씬 이란 뜻도 있고 또 많이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much money 할 때는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럼 이게 완성되면 빅씨가 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밀러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보다 훨씬 더 부자다 이런 얘기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Mr. much richer than Mr. Miller. 그렇죠. Mr. Big is much richer than Mr. Miller. 빅씨가 밀러씨보다 훨씬 부자다. 그러면 much richer much richer 일단 이 썼으니까 even richer a lot richer far richer still richer. 그렇죠. 5종 세트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는 안된다? very나 so 같은 것은 안된다 했습니다. much richer, even richer, a lot richer, far richer, still richer. 그래서 훨씬 5종 세트라고 그랬어요. 훨씬 리처하다. 이걸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페리나 소는 원급을 비교할 때 쓸 수 있고 비교급 비교할 땐 쓸 수, 아, 비교급 강조할 땐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관람의 말을 이용해서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도 빈칸을 완성해라. 자 이런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킹 빌딩 그 다음 뭐 에이스 빌딩 힐 빌딩 세 개의 건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0층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20 스토리즈라고 합니다. 20 스토리즈. 그럼 스토리가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층. 됐습니까? 5층에서 만나자는 뭘까요? Let's meet on the fifth floor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건물 밖에서 봤을 땐 스토리. 됐습니까? 건물 안에서 floor. 됐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것도 층이고 저것도 층인데 영어에서 쓰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좀 짧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어쩔 겁니까? 됐습니까? 뭐 왜 얘를 보고 누르스름하다고 하고 얘를 보고 왜 놀이끼리 하다 그런지 걔들 짜증나겠죠. 됐습니까? 우린 이런 게 짜증나고요. 걔들은 그런 게 짜증나겠죠. 그게 사투리입니까? 아니 아닐 건데요. 표준 아닙니까? 누리끼리 하다 왜 이런 거 표준 아닌가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연도가 2005년, 2008년, 2000년. 2005년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2005. 뭐라고요? 계속해서? 2008. 그 다음에 2000.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King Building is 20, 그렇죠. higher than Ace Building. 몇 개 비교하고 있어?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급은 쓸 수가 없어? 최상급은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existing building is higher than its buil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w의 뜻이 뭐야? low 낮으니까 그럼 완성하면 A's building is lower than hill building 하면 되겠죠. 몇 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최상급은 못 씁니다. 가만 보면 킹 빌딩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에이스 빌딩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최상급이나 이런 거 쓰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몇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급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빌딩에다가 뉴를 넣으면 에이스 빌딩이 2008년이니까 레이티스트야 레스트야 에이스 빌딩이 셋 중에 레스트야 레이티스트야 레이티스트 빌딩인거죠. 이런게 순서상 제일 끝에 있는 건물입니까 가장 현재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라고 물은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트 빌딩이야 레이티스트 빌딩이야 빌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스 빌딩과 킹 빌딩 에이스 빌딩과 킹 빌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is newer than King Building 하면 되겠죠. newer than King Building Ace Building is newer than King Building. Ace Building이 King Building보다 더 새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어진지 제일 오래된게 Hill Building이죠. 오케이. 그래서 Hill Building is older than Building 하면 되겠죠. older than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of the 3가 끝에 있다 of the 3가 있고 여기다가 뭐 high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는 king building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king building is the highest of the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무슨 급? 최상급을 써야 된다라는 건 다음에 나오겠죠. 지금 비교급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하래요. A bus is slower than a taxi. 그래서 버스가 택시보다 더 느리니까 택시는 버스보다 빠르다 하니까 A is faster than a bus. 그래서 여기는 반대말을 알고 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slower의 반대말은 faster라는 건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버스는 택시 만큼 빠르지 않다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문장이 똑같은 뜻이 되어버려서 세 문장이 같은 뜻이 되고 있죠. 이제 슬슬 됐습니까? A bus is not as fast as a taxi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 hour is longer than a minute. 그래서 뭐는 그리고 뭐는 한 시간은 뭐보다 1분보다 어떻다? 더 길다. 됐습니까? 여기에 어는 원입니까? 에브리입니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가 원이 될 때도 있고 에브리가 될 때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원이죠. One hour is longer than one minute. 한 시간이 1분보다 당연히 더 길죠. 그러면 1분은 한 시간보다 더 짧다라는 얘기 하면 되니까 shorter than an hour 하면 되겠죠. A minute is shorter than an hour. 됐습니까? 그리고 1분은 1시간만큼 1분은 1시간만큼 길지는 않다도 똑같은 뜻이죠. A minute is not as long as a minute. 뭐라고요? 뭐 같다고? 뭐하고 같다고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한 시간이 1분보다 더 길어 1분은 한 시간보다 더 짧어 1분은 한 시간만큼 길지 않다니까 영어로 뭐겠어요? 1분은 한 시간만큼 길진 않다며 어?
만큼은 무슨 급 비교예요? 무슨 급 비교? 그렇죠. 응? 원급 비교죠. 만큼 누구 만큼 뭐 하다는 원급이죠. 그래서 어미니? 뭐라고? Limits is as long as 그러면 1분은 네가 방금 어 minute is as long as an hour는 1분은 1시간만큼 길이단데 둘 다 길이가 똑같 isn't as long as an hour 라고요 1분은 1시간만큼 길진 않다 1시간이 더 길다 1분이 더 짧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비교급 비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했습니다 minute is not as long as an hour. 1분은 1시간만큼 길진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village, city,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어휘로서 village하고 city 사이에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t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village is smaller than a city 했으니까 뭐 village는 도시만큼 아 도시보다 더 작다니까 a city bigger than a village 하고 왔죠 a city is bigger than a village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a village is not as big as a city village는 도시만큼 크지는 않다고도 갔죠 원급 비교 오케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익힐 때도 됐습니다 그쵸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한 16번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 최상급 비교는 몇 개를 비교할 때 쓴다? 3개 그쵸 3 이상이죠 2 이상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고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the students Anna가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다 편애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계속해서 Queen A부터 가볼까요? Queen A is the most popular girl group in this city. 그쵸. Queen A, 뭐, 이거 대문자 쓴 거 보니까 고유명사죠. BTS 이런 것처럼. Queen A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면, Ski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스키 타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둘 중 하나다. One of 복수 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일단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students하고 같은 뜻은 우리말로 먼저 하면 이거하고도 같죠?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the students를 해석하면 Anna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다 인데 똑같은 말이 Anna는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무슨 급으로 최상급?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했고 얘는 무슨 급으로?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써보면 어떻게 된다? 배럴 스튜던트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애나가 더 훌륭한 학생이야 애나 is better student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랬어요 than any other student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애나가 1등 훌륭하면 2등은 몇 명? 2등 몇 명? 한 명이죠 한 명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여기에 거꾸로 어떨 때 복수형 꼭 써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려요 치사하게 S 하나 있고 없고로 맞고 틀리고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이것도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뭘까? No other student is뭐라고요? No other student is better than Anna. 됐습니까? 그 어떤 학생도 더 나은 애는 없대요. 됐습니까? 네, Ctrl C, Ctrl V. 그래서 그 어떤 다른 학생도 애나만큼 훌륭하지 않다. No other student is as good as Anna. 이것도 또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문장이 똑같은 뜻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그쵸? 여기다가 하나 다른 거 딱 끼워 넣어서 다음 중 나머지 문장과 뜻이 다른 걸 고르세요. 이런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자꾸 봐주세요. 지금 당장 이걸 할 줄 알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특히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고는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나은 애가 없다란 얘기죠. 더 나은 애가 없고 만큼이나 좋은 애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주어 비교급 표현이나 부정주어 원급 비교도 전부 다 최상급 표현.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1등이 없다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 없다란 얘기 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도 전부 다 최상급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no other girl group is more popular than Queen A in this city. 뭐 no other girl group is as popular as Queen A in this city. 이런 거라든지 뭐 Queen A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girl group in this city.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가게 알맞은 말을 넣어라. 더가 들어갈 말. 알맞은 자리에 넣었죠?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그럼 여기 마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크가 무슨 뜻일까요?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그녀가 got 했는데 뭘 got 했대요? The highest mark를 어디서? In the class에서. 그럼 더 하이스트 마크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단 더 하이스트가 가장 높은? 뭐고? 그렇죠. 점수겠죠. 점수. 됐습니까? 그래서 마크 대신 그럼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뒤로 시작하는 grade죠. She got the highest grade in the class. 그녀가 그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Largest city in China 에 대한 대답은 뭐죠?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Shanghai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그렇죠. 상하이가 제일 대도시죠. 그렇죠? 수도는 어디예요? 베이징이죠. 됐습니까? 그럼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USA?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USA? 뉴욕이죠. 뉴욕. Which is the capital city in the USA? 수도. 워싱턴 DC라고 전에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완성시켰죠? 가볼까요? 시작. One of the fastest runners in the world.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들 중 한 명이다. 조심해야 될 건 꼭 runners 해야 되는 거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이게 꼭 한 단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위가 뭐 했는데? 스테이드 했는데 어디에? At the... 그렇죠. At the cheapest hotel 어디서? In the town. 그렇죠. At the cheapest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tow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무슨 급 비교? 최상급 비교죠. 우리가 그 동네에서 가장 값싼 호텔에서 머물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cific Ocean이 뭐예요? Pacific 바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문장만 풀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럼 Pacific Ocean이 뭘 것 같아요? 이거 다 완성시켜잖아. 더 그럼 뭐 완성시켜봅시다. 더 Pacific Ocean 일단 더 Pacific Ocean is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됐습니까? The largest. 어, 그래서 Pacific Ocean이 뭘까요? 오, five oceans. 그렇죠. Five oceans가 5대양이죠. 여기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일까? 고유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Pacific Ocean이 가장 넓은 바다래죠. Of the five oceans. 뭐들 중에서? 5대양 중에서. 그럼 Pacific Ocean이 뭐겠어요? 태평양이죠.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 사이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아랑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죠. 대서양은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 사이에 있어요?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죠. 전 세계 지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까? 중국 있고 우리나라 있고 거기 바다 하나 있고 이쪽에 미국 있잖아.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퍼시픽 오션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이쪽 원래 둥근데 잘라놨으니까 원래 이쪽을 쭉 계속 가면 이쪽이 나오겠지? 여기 뭐 있어요? 영국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서양은 애틀랜틱 오션이라고 하고요. 애틀랜틱 오션, 퍼시픽 오션, 인디안 오션. 인디안 오션은 뭘까요? 인도양. 인도양이겠죠. 그럼 이제 세 개 안다. 퍼시픽 오션, 애틀랜틱 오션, 인디안 오션. 그 다음에 뭐? 무슨 오션이 있나요? 알아두세요 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The science test was the most difficult of all the tes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ost difficult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of를 쓰는 것들이 이렇게 테스트 있으면 좋은데 얘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ll만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냐면 in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명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in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복수명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최상급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을 할 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제발 그림, 뭐 모르겠으면 그림이라도 그리세요. 옆에다가 잭이즈 연고된 토니, 해리즈 연고된 잭, 등장인물 몇? 그렇죠. 지금 무슨 급 비교야? 최상급 비교인데 둘이면 되겠어? 그래서 잭하고 토니하고 해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잭이즈 연고된 토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더 어리다? 잭이 토니보다 더 어리다. 그럼 아무 숫자나 써. 잭한테 10이라고 썼어. 그럼 토니는 뭐 쓸래? 11 쓸래요? 오케이. 아주 세밀하게 차이 나네요.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리즈 연고된 잭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숫자 뭐 쓸래요? 9라고 쓸래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성됐네요. 그러면 Harry is the youngest boy of 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를 나 같으면 어떻게 내겠다? Harry 대신에 뭘 써요? Tony를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속 무슨 단어 보여주다가 영거 보여주다가 여기다가 Tony라고 또 써놨어. 그러면 Tony is
the oldest boy of all 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까? 영을 영거로 계속 보다가 여기다가는 뭘 쓰도록 만들어? The oldest를 쓰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리니까 해리 is the youngest boy of all이지만 만약에 토니였으면 토리 is the oldest boy of all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좀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싫으면 토니 is the youngest boy of all 이렇게 하기 싫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rabbit is so heavy as a fox.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fox. 됐습니까? 그러면 등장인물은 rabbit하고 elephant하고 fox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A rabbit is so heavy as a fox는 해석이 뭐니까 토끼는 여우 보답니까 얘가 여우 만큼 무겁지는 않다. 그럼 누가 더 무거워요? 그렇죠. 그럼 팍스한테 내가 50kg에 웃었어. 그럼 래빗은 얼마고 쓸래? 49kg. 아주 세밀한데요? 좀 더 쓰시지. 뭐 그렇다. 그럼 elephant is heavier than fox 했으니까 얘는 51이라고 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an elephant가 아니고 a rabbit이면 a rabbit is the 그렇죠 lightest animal of the three 이렇게 되겠죠. a rabbit is the lightest animal of the three.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basketball is bigger than a soccer ball.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오 이건 나왔네. 자 그러면 농구공, 축구공, 그 다음 뭐? 테니스공. 그쵸? 아. 그러면 농구공의 지름을 50이라 쳤다. 네. 그쵸? 그러면 축구공은 얼마 할래? 49 하겠지 뭐. 됐습니까? 그럼 테니스는 얼마 할래? 48 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해석해보면, basketball is bigger than a soccer ball은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자, less big이 뭘까요? 레스빅이 뭘 것 같아? 이거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알아. 그렇죠? 그럼 less big은 뭔 뜻일까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은 뭘까요 그러면? 뭐 같은 말 less big하고 같은 말 뭐겠어요? 레스비어 같은 말 뭐겠어요? 대리인데? 스몰러겠죠. 단어 뜻은 선생님 이렇게 가요. 스몰러의 뜻은 더 작은이죠. 그러면 레스비어의 뜻은 덜 큰입니다. 덜 큰. 덜 큰 게 더 작은 거죠 뭐. 내가 너보다 덜 커. 내가 더 작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덜 어떤, 그러니까 더 큰이란 말은 덜 작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걸 less plus 1급이랍니다. less plus 1급은 less plus 1급은 less가 뭐에 무슨 급이었더라? 리틀의 비교급이죠. 근데 less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어찌 시가 있으면 덜 어떤이란 뜻입니다. 덜 어떤. 테니스 공은 뭐보다 축구 공보다 덜 크다고 얘기했죠. 같은 말은 a tennis ball is smaller than a soccer ball, a soccer ball is bigger than a tennis ball.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제 less도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 더 같은 표현에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뭐가 더 추가됐단 얘기지? 뭐 이거 추가됐잖아. 됐습니까? This is not as big as that. 뭐하고 같았더라? That is. This 였고. 그러면 이거하고 또 똑같은 말이. This is less small than that 인 거죠.
아, 텐 미안. 아우, 저 그런 거 잘 보네요. 세수관에 이거는 저거만큼 크지 않아? 이게 저거만큼 크지 않아? 저게 더 커. 이거는 저거보다 덜 작아. 덜 작아. 덜 작다는 얘기는, 덜 작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죠, 이제. 뭐, that is됐습니까? 이게 저것만큼 크지 않아? 누가 더 커요? 저게 더 크잖아. 그쵸? 아, 나 미안. 미안. 이거 바꿔야 되네. 미안합니다. 네가 만든 거였어. 됐습니까? 이건 저거만큼 크진 않아? 저게 더 커? 이건 저거보다 덜 작아? 이게 저거보다 더 작아?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또 같은 말이. 이건 또 무슨 뜻이야? That is not as small as this. 저것은 이것만큼 작지는 않다.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this를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토끼는 코끼리만큼 크진 않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그렇죠. Elephant is bigger than a rabbit인 거죠. 그러면 누가 덜 작다? 누가 덜 작다? Elephant가 덜 작다라는 얘기죠. An elephant is less small than a rabbit. 덜 작아. 더 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작다? Rabbit. A rabbit is smaller than an elephant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만큼 작지 않다? 코끼리는 토끼만큼 작지 않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말이 많으니까 힘든가요? 근데 해석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비교급 원급이 학교의 단원에 나왔다 이러면 이런 다양한. 예. 너도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비교나 원 비교 파트 같은 경우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 왜냐면 문법적으로 전달할 내용은 별로 없어. 투부정사만큼 없어. 시제만큼 없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스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봤던 그러한 다양한 문장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참 문제를 안 풀었네. 그래놓고 시컷 얘기만 하고. 그러면 배스켓볼이 1등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A basketball is the biggest ball of the three. 그렇죠. The biggest란 말을 집어넣는 게 가장 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파악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방금 봤으니까 혹시 뭐 다시 뭐 봐야 될 거 있나요? 네. 예. 괜찮습니까? 예. 다시 보기 꼴 너무 싫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알죠? 그러면 얘를 풀이 예정이라고 쳐야 되겠네. 자.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빨리 달려온 이유가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한참 초보정사 명사용법 하고 있죠. 매일 예? 매일 하고 있어요. 오늘 매일 다 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니네 그거 몇 과예요? 4과합니까? 5과 아, 참 4과란다 그래서 5과
뭐요? 5가 했나? 민재 고기 합니까 근데? 5가 끝나고 가요. 6? 이번에 새 나온 들어가는 거 6, 6과를 하고 있거나 6? 6과 아닐걸? 6과 할 거야 새로 시작했으면. 이번에 새로 시작했잖아. 이거? 지금도 6과를 하고 있거나 6과가 마무리돼야 될 타이밍인데 조금 늦게 가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니네 교과서 한번 잠깐만 보면요. 점점 오케이. 그래서 5과에서 여러분들 뭐 배웠냐 하면은 be going to do. 저 be going to do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o 부정사 명사용법 하네요. 5과의 두 가지 문법은 계획 말하는 문법과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했고요. want to do 했네요. 그 다음에 6과에서 다룬 내용은 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과 주요 문법은 자, 그래서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오케이, 이 that에 대해서 하겠다는데요. 이게 일단 어떤 선원들이 뭐 했답니까? 믿었다. 믿어대죠. 그래서 어떤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뭐 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이 that이 주요 문법이라는데 무슨 that에 대해서 육과에 대해서 하겠다? 겉 만드는 that이죠. 접속사 that, 명사들을 끌고 도는 거. 이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부터 시작해서 love까지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거 귀찮으니까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day죠. 그래서 what did they believe에 대한 대답. 투부정사의 완벽 아니 투부정사는 대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칠 터치드 히스 헤드 투 스탑 힘. 처칠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톡톡 쳤대요. 투 스탑 힘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법 또 한 번 더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무슨 조용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처칠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Why did he touch his head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Why에 대한 대답이라면 부사 조용법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 왜 머리를 쳤어? 멈춰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5과 6과에 연달아서 나오고요. 한 번은 5과에서는 명사적 운용법, 6과에서는 부사적법. 그 다음에 people이 gave 했답니다. 누구한테? 블랙키에게 무엇을? A new name, 처칠. 그래서 이거 문장의 구조가 give A, B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수여동사라는 거 할 거예요. 수여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과에서는 뭐가 주요 문법인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오케이. 어디에? 오케이.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그렇죠. 4 플러스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 시간 단위 됐습니까? 며칠 동안 숲에 머물러. 그래서 have to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동사 파트 할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you should be adventurous. adventurous 이거 무슨 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에 be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adventure가 뭐야? adventure 그럼 adventurous가 뭘까요? 모험심 강한 이란 뜻이겠죠. You should be adventurous의 뜻은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 인데 should에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뭐? 조동사죠. 그 다음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그래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trees.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그래서 when에 대해서 하겠대요. 그렇죠? when이 when do you go to school 할 때 하는 when도 있지만 지금처럼 무슨 뜻?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 when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다뤘던 거고요. 했고 7과 안 한 게 뭐가 있는가 보겠다. 8과 마지막 8과에서는 뭘 할 거냐. 오케이. She is taller than you. 뭔 뜻이에요?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커.
you로 똑같은 말? You are not as tall as her. 하고 갔죠? 그쵸? 그래서 뭐 8과의 문법은 첫 번째 뭐? 비교급이죠. 비교. 그럼 he i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curious 호기심 많은. 또 비교죠, 비교. 비교 마무리 했네요, 우리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게 결국 뭐밖에 안 남았어? 투부정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여기 오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투부정사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학생들이 자, 투부정사는 1학년 때 문법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이어지고요. 3학년 때도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요하게. 그래서 뭐 일단 앞에서 좀 얘기했었습니다. 뭐 계략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아닌가요? 다 기억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투부정사는 2D의 동사의 원형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2D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To goes라든지 To went 이딴 건 없어. 그래서 선생님 자꾸 투부정사를 To do, To do라고 하지 To did나 To does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 To do라고 하는 이유가 2D의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To be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2D의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2B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 2B가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은 행복해지다 라는 말을 고쳐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해지다가 뭡니까? 행복해지다 어떻게 되다? 어, 그거 해도 되고. 또 뭐?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거 뭐?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거 뭐? 행복한, happy. 행복해지다? be happy.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D에 계속해서 뭐가 오는 규칙은 유효하다. 동사에 원형이 오는 거. 형용사를 투부정사 만들고 싶으면 B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거 B를 빠뜨리는지 안 빠뜨리는지를 보는 시험 문제가 서술형 문제에 수행평가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뭐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그랬고요. 명사가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다? it이 하는 역할. it is not easy가 뭔 뜻이에요? it is not easy. 그렇죠. 그 자리에 it자에다 to be a doctor 넣어서 의사 되는 것은 쉽지 않다를 만들었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안 좋아한다 했습니까? to be a doctor is not easy. 이런 문장은 영어 문장에서 잘 보기가 힘든데요. 왜 보기가 힘든다 그랬습니까? 영어는 뭐가 빨리 나오는 게 좋아? 어? 그래요? 동사가 빨리 나오는 거 좋은 줄 알았는데?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려면 뭐가 짧아져야 돼? 주어가 짧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주어. To be a doctor를 보고 진주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이 하는 두 번째 역할 보어. 보어는 뭐가 뭐를 보고 보어라 그랬어요? 뭐가 뭐 될 때 보어라 그랬어요? 이때 무슨 보어? 명사 보어. 어떤이 어떻다 될 때 어떤을 보고는 형용사 보어라 했죠. 여기서 명사 보어겠죠.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둘이 왜 이런 표시해놨냐.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Being a doctor is not easy. My hobby is taking pictures.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ing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동명사로 바꿔 써도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했어. I want playing baseball 된다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어떤 애들은 나는 고기만 좋아해, 나는 채소만 좋아해 하는 애들이 있듯이 want 같은 애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러니까 무슨어로서
어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의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얘 정반대되는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enjoy라 그랬어. enjoy는 나는 나의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I enjoy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라고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는 want to 두고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는 뭐밖에 안 된다? 뭐밖에 안 된다? 머리 텅텅 비우고 앉아있죠. enjoy doing 밖에 안 된다고요. enjoy to do 이런 건 없다고요. 그리고 골고루 먹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다? like라 그랬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명사의 역할인데 왜 명사의 역할이냐? 이 자리에 to be a doctor 빼내고 it 해도 문장 그대로 유지되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이래도 문장 유지되고 I want it 해도 문장이 유지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it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명사의 용법이고 그리고 또 it 답 듣고 싶어 to be a doctor is not easy 해서 it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y is not easy? it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이래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애들을 보고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오케이. 뭐 바이가 북을 꾸며주고 싶어. 그렇죠? 바이가 북을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바이의 뜻은 사다인데 북을 꾸며주고 싶으면 우리말은 사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살 책 이렇게 바꾸죠. 사야 할 책. 그렇죠? 사야 할 책 어떻게 표현하더라? 어? book to buy 이렇게 한다 했죠.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북이란 명사를 꾸며주니까.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플레이가 프렌드를 프렌드를 꾸며주고 싶어. 그럼 얘는 놀다인데 놀다 친구는 아니고 어떤 친구? 그렇죠. 놀 친구죠. 놀 친구는 어떻게 표현한다? 어? 구경만 하고 있죠. A friend to play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살아있네. A friend to play with 해야 된다 했죠. 선생님 아까 전에 살책은 A book to buy 라더니 여기는 얘는 왜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책 사다는 뭐야? 책 사다. Buy a book. 그렇죠? 그러면 친구랑 놀다는 뭐예요? Friend.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좀 이따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 이 전치사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보고 살아있네 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쓸 편지 이런 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write고 편지가 a letter죠. 그러면 쓸 편지는 뭐겠어요? 계속해서 동사를 형용사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다가 to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니까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쓸 편지를 뭐겠어? 난 일이죠 지금? 그렇죠. 쓸 편지는 뭐예요? 봐봐라. 놀 친구가 a friend to play with이고 사야 할 책이 a book to buy면 써야 할 편지는 뭐겠어? A letter to write이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가 전치사 뭘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가능한지 볼까요? Write a letter 가능한 표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쓸 연필 쓰다는 write 계속해서 변형해서 만들 거고 연필은 a pencil이겠죠. 그러면 쓸 편지는 쓸 글씨 쓰기 쓸 연필은 어떻게 표현한다? A pencil to write with 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쓸 종이 안 쓰지. A paper to write on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살아있네가 필요한 거 이게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용법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애가 맨날 뭐 8시 9시에 일어나는 애가 갑자기 7시에 일어났어. 6시에 일어났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걔한테. 그렇죠. Why did you wake up early?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뭐 여러분들 일찍 갑자기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어떤 뭐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다 칩시다. 뭐 하려고 뭐 똥 싸려고 숙제하려고 숙제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다부터 시작하겠죠. 누가다. I가 워크업 했다. 어찌 early. 숙제하다는 뭐예요? 숙제하다. Do my homework죠. 근데 이제 숙제하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y did you get up early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뭐에 대한 대답? 부사?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찍 일어난 뭐를 나타낸 거다?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뭐 책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적이라 그러면 목적어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안, 의도라고 고쳐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목적어로 사용되는 건 명사제용법이지 부사제용법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 뭐 감정의 원인 뭐 이런 문장이죠. 애가 막 울고 있어. 아니면 뭐 슬퍼해. 그렇죠? 그러면 너 왜 슬퍼해? 그렇죠. Why are you sad? 라고 묻겠죠. Why are you sad?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왜 슬프다? 왜 슬프다? 봐서 슬프다 이러겠죠. Why are you sad? 그랬더니 누가 어떻다? I'm sad하다. Where to watch the sad movi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 Why?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넣어볼 수 있냐?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영화 슬픈 영화 봐서 슬픈. 그러니까 얘가 to watch the sad movie가 하는 일이 sad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슬픈? 슬픈 영화 봐서 슬픈.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드니까 계속해서 어찌 시적용법, 부사용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적용법은 이건 사실은 부사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왜 부사용법이 될 수 없는지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 He grew up and he was a doctor 라든지 뭐 I woke up and I found the house on fire. 오,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I found the house on fire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난 그 집에 불 붙은 걸 알게 됐다죠. 이거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find가 깨닫게 되다는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서 집에 불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는 뭐 했고 어른이 되었고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됐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결과의 의미라는 걸로 들어갈 건데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얘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이게 너무 기니까 얘를 없애고 싶었어. 그러면 문법적으로 무슨 사가 없어지는 거야? 접속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접속사가 사라지면 뭐를 할 수 없게 됐냐면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게 됐어요. 짧게 한답시고 없앴는데 주어 동사를 못 써. 됐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는 못 쓰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미가 무슨 뜻은 전달돼야 되느냐. 그가 뭐가 됐다? 의사가 됐다는 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데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문법적 동사는 아닌데 의미적으로 동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버렸다? 어떻게 해버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아닌 이유, 명사적 용법에다가 거기 안 갖다 놓은 이유, 얘가 만약에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 He grew up it. 그는 어른 됐다. 그것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를 형용사 용법에 못 갖다 놓은 이유, 뭐 형용사 용법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보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지인이 상황이죠. I have a book to read. 그렇죠? 이게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책을 갖고 있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렇죠. 읽을 책이 있대죠. 읽어야 된대요. 됐습니까?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더 낫겠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까지 읽어야 된대. 맞죠? 됐습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읽을 책이 있다는 얘기. 이건 형용사적 용법인데, 그러면 얘가 왜 형용사적 용법에 못 들어가느냐?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항상 뭐예요? 명사죠. 자, 요거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나요? 남아있는 건 he하고 grew up 밖에 없는데 명사는 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될 수가 없다? 형용사의 용법도 될 수 없어. 됐습니까? 그렇다고 사실은 얘는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부사적 용법이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뭐였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긴데 뭐의 의미만 남겨놨다? 의사가 되었단 얘기만 문법적으로는 안 되고 의미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사가 되었다란 얘기를 하지만 얘가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깨어나서 집에 불난 걸 알게 됐던데 사실은 얘는 원래 생략할 수 있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없어지고 짧게 하고 싶대. 없어진대. 그럼 결국은 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얘를 found를 쓸 수가 없어. 왜? found를 쓴다는 얘기는 뭐의 일치야? 시제의 일치죠. 시제의 일치를 한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두 문장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find도 못 써. 왜? 얘는 분명히 뭐의 형태야? 무슨 시의 형태야? 동사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겨?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건 동사를 동사가 아닌 걸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게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적 용법인 거고, 형사처럼 쓰이면 형사적 용법인 거고, 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적 용법이고, 얘는 어디도 갈 데가 없어.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난 깨어났다 그것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렇다고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둔 게 바로 부사적 용법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부사도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된다 했죠. 그래서 먼저 명사적 용법에서 it is good 자리에 이 자리에 뭐 to exercise regularly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단 말입니다.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뭐 it is easy. 누가 막 뒤에 막 뛰어 it is easy 막 확 뛰어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부를까? what is easy? 뭐가 쉬운데? 이랬죠. 그렇죠? 뭐 엄마한테 뭐 거짓말 치고 5,000원씩 띵땅 하는 건 쉬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어가면은 엄마한테 이러면 되겠죠, 그 친구한테. 됐습니까? 자, 투 부정사의 형태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어떤 덩어리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교회에 가다가 뭐예요? 주말마다 교회에 가다 go to church every Sunday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다 to를 붙이면 이걸 보고 덩어리가 되었다 하고요. 됐습니까? to go to church every Sunday만 여러분들이 들고 왔어. to go to church every Sunday만 들고 오면 내가 뜻을 하나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뜻이 정해져요? 뜻이 안 정해져요? 그래서 뜻이 안 정해졌다는 뜻의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자꾸 부정사라는 얘기를 여러분 뭐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뜻이 안 정해졌다 이 뜻입니다. 왜 뜻이 안 정해져요 선생님? 야 뭐 to go there 무슨 뜻이냐 승빈? to go there 무슨 뜻이야? 응 to go there 한 가지 뜻 얘기해 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딩 때 이거 1, 2, 3, 4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to go there만 해석해 달라 그러면 뜻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다가 매일 뭐 I want라든지 이런 거 붙이면 I want to go there 그때는 해석할 정해진 거죠.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뜻이 정해지기 때문에 to 부정사라고 한다. 그래서 형태로서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이든지 이시 하는 역할이든지 그 다음에 읽을 책 a book to read 됐습니까? 이렇게 끊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의 역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 이때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란 뜻으로 했을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처럼 쓰인다? 처럼 누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이시 하는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전부 다 이시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 그것은 좋아 내 취미는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뭐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역할 학교에서 다 배운 거 뭐뭐 하는 것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힘들다 그런 거 주어 to 부정사가 길면 당연히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뒤로 보내고 그 to 부정사를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it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I like it 할 때는 뭐? 그것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it is cold 할 때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 다음에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every day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 먹는 것은 좋다라는 가주어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중에 가주어 이제 남아있는 건 뭐 있냐면 남아있는 거는 하나 남았네요. 이건 좀 이따 배우겠죠. 가목적어 가짜 주어도 하더니 가짜 목적어도 이시할 수 있대요. 뭐 그건 뭐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배우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가목적어가 뭔지는 to cut an orange is easy 그래서 오렌지 자르는 것은 어떻다? 쉽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아니 뭐 이거 갑툭튀? What is easy? 뭐가 쉬워? 됐습니까?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What is easy? 뭐가 쉬워? To cut an orange is easy.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가주어,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빠트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 이 경우에 to cut 대신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뭐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Cutting an orange is easy. 동명사 주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it is easy cutting an orange는 될까요? 원래는 쓰긴 써요. 지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게 된다고는 안 가르쳐요. 그건 나중에 뭐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변해가는 과정인 거야. 원래는 되는데 니들은 된다고 지우세요. 그러니까 it is easy cutting an orange는 안 가르쳐 줄게요. 대신 cutting an orange is easy는 얼마든지 씁니다. 뭐? 오케이. I'm sorry. 아 오늘도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네. 아 그럼 잠깐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break an old habit은 여러분도 찾아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break an old habit. 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poem은 알죠? 저 poet이란 단어 poet이란 단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foreign language 뭐죠? foreign language 오케이 foreign을 모르는군요. 저 foreign이란 단어 찾아보시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I'm sorry. 네, 안녕하세요.